예. 다시 프린트물. 아까 13조하고 몇 조요? 20조에서 일체성 얘기했습니다. 절대적과 뭐예요? 상대적. 근데 이제 공용 부분 할 때 공용 부분이 그 외에 3조 보시면 프린트물에 공용 부분 해가지고 1항 있죠? 여러 개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안에 구조상이란 말 있죠? 3조 중앙에 공용 부분 비 있죠? 자,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든지 이건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편 2항 3항 있죠? 뭐 제1조 또는 제1조 2에 규정된 건물 부분과 부속 건물은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3항 제1조 또는 제1조의 이에 규정된 건물 부분 전부 또는 부속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서 제2항 규약에 상응한 것으로 뭐예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항 제2항과 3항 경우에는 공용 부분한 취지를 뭐한다? 그래서 그 2항 3항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약으로 룰로서 공동 사용 부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2항 3항은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구조상 공용 부분은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연립주택 같은 경우 있습니까? 예? 그럴 경우 보면은 이렇게 쓸 때 101호를 갖다가 뭐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응? 원래는 무슨 부분인데? 전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종의 관리실로 예? 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약으로 공동 사용 부분으로 정했으면 등기부에다가 그 사실을 뭐 할 것? 취지를 등기해야지 제3자가 손해를 안 보겠지.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요 등기분료? 구조상 공용 부분 그건 취지 등기할 필요가 없지. 근데 무슨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할 것? 등기할 것. 됐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거기 뒤로 나왔네. 그냥 봅시다. 643조 있는 것인데 자, 23조가 있죠. 제목이 뭐죠? 관리 단 당연 설립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있으면 응? 뭐 있죠? 그죠? 그러면 단체를 형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각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도 있고 모여놨으니까 전체 모여가지고 뭐야?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게 뭐다? 관리 단 당연 설립. 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뭐가 되면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해서 건물과 대지 및 부속 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단? 관리 단이 설립됩니다. 단체죠?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체가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관리단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인. 그래서 24주간 뭐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형성되면 이 관리단은 뭐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설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단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될 거 아니야. 그 두는 것이 뭐다? 관리인. 요거는 일종의 무슨 기관? 집행기관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기관? 그래서 관리인은 1항에 구분소재가 몇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을 뭐 할 것? 선임. 자, 이 관리인은 자 입법부가 있고 뭐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기관이 있지. 그러면 이 관리인은 집행하는 거니까 행정부와 똑같아요. 이게 뭐다? 집행기관이야. 자, 1항을 보셨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아니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 해야 돼. 네? 뭘 다시? 아니 거기 10인 돼 있잖아요. 거기에 20인으로 바뀌어 나왔어. 아니 근데 숫자가 20으로만 나왔어. 정답은 틀리다. 기준이 10이냐. 지금 20인 이상일 때 관리단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을 관련 선임한다 그러면은 기준이 20인이니까 15명일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기준이 몇인이니까 뭐 10은 따라 가는 거야. 기준이 20명이 아니라고. 숫자가 몇인? 10인.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같은 단지 내 단 있잖아요. 꼭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뭐 할 수도 있고 법인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인은 누구한테? 자연인한테 관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돼요?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면 놓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뭐야? 옆에서 뭐야? 견제하는 기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둔 제도가 밑에 26조의 2 관리위원회라는 말 나와. 관리 뭐라고요? 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의 2항에 보시면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 사무집행을 뭐한다?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이 누구다? 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6조의 3 보면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뭐가 된다? 그러면 제가 거기 지금 어디를 이렇게 줄거놨어? 아니 관리인은 단체가 있잖아.
그 단체를 집행하는 기관이 관리인이지. 근데 관리인은 그 안에 관리단 구성원에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임차인이 관리될 수도 있는 거지. 구분 소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바깥에서 초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하는데 뭐요? 감독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누가?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래서 제가 줄거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관리단은 단체에서 이거 하는 거고, 이 단체에서 그럼 어떻게 돼?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합시다 하고 뭐 해야 돼요? 집회를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집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32조하고 33조가 있어. 정기 관리단 집회, 임시 관리단 집회 있죠. 그러면 이 관리단 집회는 뭐야? 집회는 이건 의결 기관이야. 무슨 기관? 그럼 이 의결한 것을 뭐 하는 거야? 여기 누구는? 관리인은? 관리단에서 이 단체에서 자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합시다 맙시다라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의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관리인이 이걸 뭐 하는 거야? 집행한단 말이야. 근데 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이렇게 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둔 게 뭐야? 관리위원회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단체가 집회를 열어서 뭐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을 통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안 되는지 거기 사는 그 단체에서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명칭이 뭐다? 네? 관리 뭐다? 위원회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누구로 하면 되고 구분 소유자만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관계없다. 어? 같이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법 조문 가지고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전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다음 뭐요? 대지 사용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는 가서 직접 찾아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손에 잡히는 민법 이정근 박사 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뭐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이 명의신탁을 총칙 얘기할 때 얼핏 설명하고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응? 그때 명의신탁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이다 해서 적법성과 타당성 얘기하면서 얼핏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의신탁 종류가 있는지를 봐요. 그러면 2조 정의에서 2호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있습니까? 명의신탁자란 2호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하죠. 한편 이름 빌려준 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 있다? 신탁자와 누구다?
그럼 실권리자가 누구? 신탁자예요. 이름 빌려준 자. 신탁자죠. 그러면 4조 밑에 1항 한번 읽어보실까요? 4조 2항. 무효한다? 무효라고 돼 있죠? 자,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 있죠? 그것을 박스하세요.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해가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끝난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는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좀 뭘 하셔서 생각하고 좀 하시고 하다가 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명의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값.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값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많으면 누진세를 적용하죠. 그럼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분산해 놓습니다. 분산하면 수익권이 몇 개 안 돼 있으면 세금이 제일 덜 나겠지. 그래서 을을 가서 부탁해야 돼. 이 등기를 네가 지금 갖고 좀 있어라. 그럼 명의신탁 들어가면요, 보통 갑하고 을은 신탁자는 강이고 수탁자는 약자입니다. 대부분 무슨 관계 있어요? 주종관계가 많아. 무슨 관계요? 그러니까 먹고 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권리자죠. 누구? 신탁자고요. 을은 무슨 자? 수탁자. 해서 무슨 신탁을 했습니까? 그러면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봐야 돼요.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 약정. 자, 효력이 유효일까 무효일까 하는 얘기예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의신탁해서 결국은 갑의 등기가 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물권 변동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변동?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이 유효인지 뭐인지 무효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누끼란 얘기죠.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산 얘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갑이 누구예요? 갑이 병의 토지를 삽니다. 뭘 산다고요? 자, 563조 매매를 했습니다. 자, 등기는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병한테 토지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놓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아, 괜히 내가 샀네. 내가 지금 토지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 에? 그러니까 빨리 누구한테 가서 을을 불러요. 제가 보통은 갑이 주가 되고 을은 뭐가 돼? 명시대 하면 보통은 안 하잖아. 근데 무슨 관계 있으면
아, 휴가 하자 그러면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벼운한테 뭡니까? 야, 토지를 네가 좀 갖고 좀 있어라. 그래서 둘이 무슨 짓 하게요? 예? 둘이 무슨 짓 하게요? 명의 신탁 약정을 한 거죠. 자, 이 약정이 유효일까 무효일까를 또 결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등기가 일로 이렇게 와서, 에? 이렇게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그냥 이거죠. 아니, 이 사람이 등기 뭐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등기 하나로 비용이 두 번 들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갑은 병한테 가서, 그죠? 누구죠? 이거 할 때는 이 사람이 신탁자고, 우리 무슨 자죠? 수탁자고, 저 매매할 때는 갑이 뭐가 돼요? 매도인, 매수인? 응? 매수인이고, 병이 뭐야? 매도인이야. 그럼 처음에 병이 명의신탁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이제 갑이 와서 부탁하죠. 허, 죄송하지만 등기를 저한테 해주지 마시고, 에?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이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또 그냥은 안 되지. 에? 양쪽에 뭐 과일 사가지고 가서 또 뭐야, 일정 금액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저한테 해줄 거 그냥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좀, 그러니까 등기 비용 드는 거 한 3분의 1만 가지고 얘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럼 뭐 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 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물 변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결정해야 돼. 이 물건 변동이 뭐다? 어? 아니, 유효일까 무효일까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처음에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갑은 후회스럽지. 그러면 이건 명의신탁이 드러나 안 드러나? 내 약점을 잡히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다음부터는 뭐야? 이런 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다음부터는 갑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아니, 지시하지 않고 갑이 뭐야? 갑이 무슨 자죠? 신탁자고, 우리 무슨 자지? 수탁자, 그죠? 무슨 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예? 얘네 같은 시술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요? 아니, 3억의 돈을 뭐요? 제공을 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얘한테 어떡하죠? 어깨를 탁탁 치면서 가서 뭐야? 네가 좀 가서 계약 좀 해라. 갑이 얼마를 제공하고? 3억을 제공. 네가 가서 계약해라. 그게 뭡니까? 네, 형님 하고 뭐야? 가는 거야. 이게 조폭에서 가능하겠지. 그러면 우리 가서 뭐야? 우리 가서 우리 뭐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매수인 자격으로 가서 뭐 할 것이다? 예? 매도인 병하고 계약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매매했죠? 예? 그러면 물건 변동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등기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간다? 병에서 을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이 예? 뭐인지 유효인지 뭐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야 안 따져야 돼요? 그럼 등기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지 아닌 뭐인지 무효인지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지 뭐인지 유효인지,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법전에서 실명법 4조 어디를 박스로 했어? 이항에 그러나를 했지. 다만이지. 다만. 그러면 다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를 결정하십시오. 응? 몇 번? 왜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 거기 다시 읽어봐.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야 신야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뭐요?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뭐야 그게? 앞에 문장이 무효로 한다는 말이 바뀌어야 되겠지. 뭐요? 그러면 4조 2항의 마지막 거기 있는 부분이 1, 2, 3 중에 어느 거야? 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사실은 뭐야? 모르고 했다는 거지. 모르고. 그죠? 그렇죠? 질문할게.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무효? 자, 한번 귀순들 뒤지어 피시고 숨 한번 들이마세요. 숨 한번 하시고 숨 내쉬고 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유효. 네? 없을무 있을유 없을무 뭘 근거로 4조 2라 유효 무효 무효요. 물권 변동 네 유효합니다. 어디 있어요? 4조 2항 박스 쳤지. 이건 왜 무효? 4조 2항 이거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뭘 근거로? 에? 무입니다. 물권 변동 네? 뭘 근거로? 4조 2항? 4조 2항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있죠? 그러면 몇 번째 문장에 의해서? 왜? 아니 4조 2항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된 것이 아니니까 첫 번째 문장 적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물권 변동은 무효. 이거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유효.
외무요. 이거 외무요. 사조 이항 두 번째 얘기가 아니니까 첫 번째 문장에 따라서 뭐다? 무효다. 그래서 법전은 친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일 핵심 뭐라고? 사조 2항에 그 두 번째 문장이 해결되면 나머지 게 풀린다는 얘기지. 그럼 계속 뭐하고 뭐를 견제해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을 물어본 건지 물권 변동을 물어본 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이거든 저거든 이거든 전부 다 무조건 무효라고 돼 있어요. 응? 근데 물권 변동은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갖다 맞히는 거야. 자, 여기서 물권 변동이 뭐라 하였으니 소유자가 누군가를 선택하십시오.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누구다? 가. 누구? 시험에 갑이라 안 나오지? 신탁자. 신탁자가 누구? 소유자이지. 누가 소유자가 아니다? 얘가 소유자이거나 얘가 소유자나 나랑 뭔 상관 있어? 그럼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누구다?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 여기서 있다고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자, 그러면 을이 등기해가지고 점유를 해요. 뭐래요? 20년을 점유했어. 뭐 점유했어요? 자, 이 을이 점유해서 취득 시효라는 것이 있어. 가능할까 하는 얘기예요. 자, 취득 시효가 되려면 네? 아니,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의사? 소유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응?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뭐라냐면 이 사람이 20년 점유했다 할지라도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소유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을이 뭐라 합니까?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의사가 있었다? 소유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뭐라 합니까? 소유자는 네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네가 이미 뭐 했으면 명의신탁했으면 그 4조 1항 2항에 따라서 첫 번째 물권 변동의 모임으로 너는 네 마음속에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이건 주관적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뭐로 결정할 것이다? 객관적. 됐습니까? 소유자가 누가 아니고? 거꾸로 등기부가 을한테 넘어가 있죠.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갑이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시다고요? 20년 지났어. 과거에 명의신탁 관련 서류가 다 없어졌어. 입증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이때 이 사람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신탁자가 뭐니까? 소유자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인정한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할 때 이 신탁자 수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관계에서 뭐도 무효고 뭐도 무효니. 명의신탁도 무효고 물권 변동 무효죠. 그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이걸 결정해 줘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 사람의 등기를 뭐하고 넘어갔죠?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물권 변동 유효 무효, 소유자가 누구? 누구? 막 왔다 갔다 바꾸면 안 되는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누가 아니고? 을도 아니고 갑도 아니고 누구? 병. 아시겠습니까? 등기 넘어가도 뭐란 말이야? 그러면 병이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 갑은 을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누구다? 병. 자, 일로 갑니다. 여기 잘 집중하세요. 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나중에 이렇게 남아요. 이 명의신탁에서 보세요. 매도인이 몰랐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명의신탁은 어느 거나 전부 다 뭐야? 무효죠. 물권 변동은 유효 무효.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우리지. 왜? 아니, 물권 변동이 유례했으니까.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요걸 잘 집중하세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3억 제공했죠? 이 3억을 제공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응? 급여? 아니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은 너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네. 예? 자, 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3억을 제공했는데 이 토지가 등기부상소재 을 있죠. 이 토지가 이게 현재 300억이 돼 있어. 얼마요? 그러면 갑이 을을 불러서 뭡니까?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도로 내놔라.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힘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동안 서름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난 모른다. 난 모르는 이다. 네? 그러면 법적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죠. 달라고 할 때 을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인간의 길과 예? 법의 길.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누구랑 협상할 때요 이런 것들을 잘 써먹으시라는 얘기야. 예? 네. 법의 길 가면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뭐야? 그냥 인간의 갑시다. 어? 아니면 인간의 길을 갈래? 아니면 법의 길을 갈래? 그러면 인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간의 길이 아니고 뭐야? 법에 가시면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 갑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뭐 제기하면? 부당이득은 아니 부당이득은 대금이다 토지이다. 대금이지 뭐가 아니다? 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건 뭐야? 돈 플러스 이자 정도 주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길을 가면? 아십니까? 300억이 된 게 아니고 3천만 원이 됐어.
무슨 길을 가야 돼? 어? 그때 줘야지.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 됨을 변제했다라고 하는 거야. 대신 물건 뭐 했다? 자, 공부를 했으니 혹시 여러분들이 수탁자 위치에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러면 이런 거 하자고 할 때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왜? 이건 어차피 등길 넘어와 봐야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법 소송 들어오면 결국은 도로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소유권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거든 나중에 대위 들어가거든.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없는 거지. 근데 이걸로 했을 때는 아니 이곳에는 실익이 좀 있어 없어?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불리하면 뭐로 가고 그냥 아니 인간의 길을 가시고 나한테 유리하면 무슨 길? 이건 그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건지 보고서 예스할지 노할지 생각하라는 얘기야. 최악경은 그래도 이나마 이게 뭐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칭을 잡아야 되겠지. 에? 그래서 저쪽은 이전형. 무슨요? 이거는 이 사람 등기를 생략하고 갔다. 그 있잖아요. 중생 있잖아. 중간 생략 명의신다. 이거는 갑이 을한테 돈 주면서 어깨를 탁 치면서 뭐라 그러죠? 가서 계약 좀 하고 와. 계약 명의신다. 그런데 거기 잘 보면 4조 2항 안에 두 번째 문장 읽으면 거기 계약에서란 말이 나온다고.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탁이다? 그러면 종류를 세 가지를 밑에 써본다. 이전형. 하나. 두 번째는 중생. 뭐 쓴다? 중생. 세 번째는 뭐다? 계약. 자, 연습합시다. 무슨 신탁? 이전형 명의 신탁. 두 번째, 중생 명의 신탁. 그 다음, 넣고 연습하는 거야. 이전형의 명의 신탁은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될까? 물변.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은 효력이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될까? 계약 명의 신탁은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은? 그러면 이전형은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결국 이거네. 누가 매수인 되느냐가 문제지.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들어가는 게 뭐고? 중간 생략형이란 말이야. 왜? 이쪽 등기를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누가 가서 매수인다는 경우 매수인에서 밑으로 가서 계약하지. 누가 매수인됐을 때 수탁자 매수인돼서 얘랑 계약하는 게 뭐야? 계약. 신탁자가 매수인돼서 하는 게 뭐죠? 신탁자가 뭐가 되면 매수인 되면 뭐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뭐야? 중간 생형이고 이거는 수탁자가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계약명의 신탁이야. 그래서 4조 2항 그 두 번째 문장을 반드시 공략할까? 그럼 거기서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이전형 명신탕 약정은 4조 1항 때문에, 그러니까 아, 명신탁 약정은 이전형이든 중간 생략형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전부 다 4조 1항에 따라 무효라는 얘기야. 근데 4조 2항 있죠. 두 번째 문장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거하고 이거죠. 이런 말 안 나와 있어 거기 아무것도. 근데 4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이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있잖아요. 요게 때만 이 물권 변동은 유효라고 돼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은 이거든 저거든 물권 변동은 무효라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자 가서 보시면 뭔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욕배 63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4조 딱 밑에 찍어놨죠. 응? 그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수의자가 누구이고 그만 볼게요. 664페이지가 양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이죠. 자, 2번에 1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죠. 다음 그 밑에 2번에 물권 변동 효력, 물권 변동은 유효 무효? 무효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음 우측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있습니까? 누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2번에 1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2번에 기억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한테 간 등기는 유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아니, 매도인 병이 소유자라는 얘기지.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자, 가로 2번에 1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죠. 다음 매도인 모르고 넘겨줬죠. 그러면 2번의 기억 물권 변동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책에서 기본서 보시면서 줄긋고 하지 마시고 프린트물에 4조 가지고 다 연상하라는 얘기야. 저거 명의신탁은 이렇게 잡으면 뭐죠? 신탁자가 매수인 돼서 진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 등기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중간 생략이고 신탁자가 돈 대주고 네가 가서 계약하라. 그게 뭐야? 계약 명의신탁이란 말이야.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명의신탁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논란됐던 대통령이 있었지. 네? MB지 MB. 그래서 야당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야당에서는 이게 누구다? 옛날에 MB 이거 아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줘서? 돈을 줘서 샀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뭐 했다? 위반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되느냐?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해서 했어. 근데 법에서는 뭐라 했으면 특검하면서 아, 여기서 돈 대주는 게 아니고 이건 관계가 없고 에? 이 아들이 에? 그 작은아버지인가?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산 거다. 그러니까 무슨 짓다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나서 끝났어. 근데 듣는 입장에는 뭐야? 굉장히 찜찜한 그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오직 그 경제 논리만 가지고 뭐하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 경제 논리만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논리가 생겨야 되는데 법적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 박통 때, 박정희 대통령 이때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지 뭐가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가 항상 우선이야? 경제가 뭐보다 우선이야? 법보다 우선이야?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막 먼저 뭐 하는 게 우선이야? 경제야. 근데 요즘은 이 경제만 가지고 안 되지. 적절히 모두 법을 어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실명법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신탁자가 매수인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누가 매수인 됐을 때. 그걸 책 보지 마시고 그 조문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가 한번 연상을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딱 완성되면 내게 되는 거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재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몇 문제? 한 문제. 그래서 특별법은 일단 각 특별법마다 하나씩 나와.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하나가 더 나와, 두 개에 나와서 총 여섯 문제가 보통 나와. 몇 문제? 여섯 문제.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월 달부터 다시 뭐 한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3월 달 하기 전에 3월 달 마지막 시간에 제가 계약법 강론 다시 한번 할게요. 3월 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잘 관리하시고 조금 상세하게 나갈 거야.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안 하고 주로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또 5월달, 6월달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네, 성급해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수업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